네, 안녕하십니까. 켈리 튜브입니다. 오늘은 영어 예쁘게 쓰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대문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소문자 쓰는 방법을 했고, 두 번째는 오늘 영상은 대문자 쓰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.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, 이세 줄의 기준으로 이제 줄이 있는 노트를 저는 권했죠. 추천했고, 왜냐면 연습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. 세 개의 줄을 기준으로 가운데 선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아래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. 이렇게 밸런스를 연습하고 간격도 연습을 하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두 번째로 대문자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영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펜 중에 하나인 지브라 4.4 클립 0.4를 썼어요. 두 번째 영상은 제가 또 좋아하는 펜 중에 하나인 무지 0.38 검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문자 쓰기입니다. 대문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대문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줄세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소문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알파벳들이 많았죠. 하지만은 대문자는 역시 말 그대로 큰 문자니까 이두 줄을 기준으로 쓸 겁니다. 예, 있어 볼게요. 자, B는 이렇게 짝대기 그어 주시고, 자, 처음에 반원은 여기, 두 번째는 여기. 자, 맞춰졌죠? 자, C, 크게 C. C는 이제, C하고 S는 대문자 소문자 똑같으니까, 하나만 연습해 두시면 편할 겁니다. D, 자, 크게 돕니다. 자, 2도 지금 뭐 하다 보면은 응용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할수 있지만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2선을 맞춰 줄게요. 자, 이렇게 맞춰 줍니다. 이 길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세요. 자, F 갈게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 F에서는 여기에다 맞춰줄게요. F. 그다음에 G. 자, G 여기다가 맞춰줄게요. G. H. 아이는 그냥 끝. 짝대기 하나. 뭐 위에 없죠. 소문자는 이렇게 좀 찍어줬지만 J 여기까지 올라가 줄게요.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좀더 연습하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왜냐면 이 선에 맞춰서 딱 끊는 것도 중요하니까 연습을 하는 게. 자, K 자, 소문자는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해결해 줬잖아요. 근데 큰 K니까 이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. K. 자,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왔다가 또 이거는 또 아래 K. K. 자, L은 짝대기 하나였지만 대문자는 여기서 일로 하나 더 가죠. L. 자, M 가겠습니다. M.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. M, N 또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. N 자, O 큰 O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P로 가볼게요. P 역시나 자, 세 개를 쓸 거예요. 자, P.
그 다음에 Q. Q는, 소문자 Q는 P 반대였는데, 대문자 Q는 일단은 동그라미를 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, 이렇게 그어주셔도 되고, 약간 곡선으로 그려주셔도 되는데, 오늘은 이제 다 직선이니까 이렇게 할게요. Q, S 크게 돕니다. 크게 S. 자, S도 이제 이거 해주시면 소문자까지 가니까. 이런 S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되면 너무 잘하시는 거고, 좀안 되면 연습하시면 무조건 돼요. S, T, 이 기준으로 T, 바로 T. 저 T도 쉬울 것 같은데, 이렇게 직선 그리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이 라인 따라 이제 연습하시는 거. 예. U, V, W, V가 두개 있는 W죠. W, X, Y는 여기다 끊을게요. Y, 그다음에 Z. 자, 대문자 한번 적어봤습니다.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하니까 보기도 좋고 연습도 잘 되겠죠. 그래서 꼭 라인 있는 공책으로,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책이니까 라인 있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. 아, 그러면 오늘 뭐를 써볼까요? 예, 요즘 인기 있는 방탄 써볼까요? 자, 이세 줄을 기준으로 해볼게요. 여기서 한칸 띄고. 자, B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A, N, G, G, 그 다음에 조금 스페이스를 띄고 T, A, N. 자, 이렇게 해봤습니다. 자, 보이즈까지 한번 해볼까요? 소년도 아니지만 영어로는 방탄 보이즈라고 해볼게요. 자, B, O, Y. 자, 원래는 보이즈는 S인데, 저 이거를 좀 간지나게 보이기 위해서 Z를 씁니다. 보이즈 투맨 할 때처럼 Z. 보이즈 투맨 모르시죠? 아시는가? 예, 아시면은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. 방탄 보이즈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대문자 쓰기 연습하고 있는데, 손글씨 대문자 예쁘게 쓰기입니다. 첫 번째 시간은 소문자였고요. 그 다음에 대문자였습니다. 지금은 사실 대문자만 쓰니까 여기 지금까지 안 가잖아요. 하지만 다음 영상은 소문자 대문자 섞어서 예쁘게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. 거기서 왜 제가 이렇게 세 줄을 쓰는지 알게 될 겁니다. 자, 하나 더 써볼까요? 자, 이세 줄을 써볼게요. 아, 뭐를 써볼까요? 자, 이 펜, 제가 무지 펜이거든요. 무지 써볼까요? 자, M. 유, J, I. 자, 무지 적어봤습니다. 자,
지금 대문자 보이시죠? 이거는 소문자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대문자 예쁘게 쓰는 방법 알려드렸고, 내일 영상은 대문자랑 소문자 섞어서 쓰기. 보통 이제 처음 문장이 시작했을 때 대문자 써주고, 예, 그 다음에 고유명사 대문자 써주잖아요. 그래서 같이 섞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